자, AI 기술 시총 1위의 장타전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애플 너만 믿는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믿을 참 종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의 애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시총 1위에 대한 쟁탈전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 와, 애플에 대한 이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어디에 있는 건가? 투자자들이요, 이제 AI 기술주 때문에 뜨는 건가 아닌 건가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장 쏠림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염정 사장님. 참 애플 쓰세요? 참 아이폰? 아, 저는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삼성폰을 씁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근데 네? 참 주식시장 변덕스럽죠. 맞아요. 애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진짜 참밥심세였습니다. 애플 앞으로 판매량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는 계속 빠졌었거든요. 다른 AI 반도체들 주가들 날아갈 때 애플은 정말 있으나 없으나 많아 하는 존재였는데, 맞아요. 갑자기 또 애플 아이폰 16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AI폰에 대한 탑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 12일 거래일 거의 연속 1일 거래일 빼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한 달 사이에 12%, 석 달 사이에 30% 넘게 주가가 올랐어요. 이렇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도 사실은 빠르게 회복되죠. 테슬라도 빠르게 30, 40% 회복되는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폰에 대한 확대가 사실 삼성이 먼저 올 초에 시작했지만 그에 대한 사실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 이게 또 좀 그렇지만 삼성폰은 기성세대를 많이 사용하고, 그쵸. 애플은 아무래도 10대에서 20, 30대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이 AI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에 대한 활용도, 사실 삼성폰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사실 얼마나 주변에 좀 있어요. 별로 없죠. 활용도가 좀 약해요. 네. 근데 우리 아이폰 16에는 AI 기능이 탑재될 경우에 사실 여기서의 신규 수요, 한마디로 교체 주기가 보통 한 2, 3년 정도 최근에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사이클 도래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을 기존에 어떤 디바이스 쪽에 대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도 이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너지를 통해서 최근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기대감인 것 같아요. AI에 대한 접목이 좀 지금 아이폰 16도 탑재 기능이 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래서 또 아무래도 시장에 쏠림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스마트폰이 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속에서 애플은 또 이제 시원스럽게 상승세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 국내에는 수혜받는 종목들 없을까? 이런 또 생각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 대표님. 네. 일단 뭐 AI 접목한 아이폰을 생각한다면 사실 딱 두 종목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종목만 생각나세요? 네,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먼저 두 종목부터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LG 이노텍. 그럼요. 그리고 바로. BH 이 두 종목 말고는 사실상 직접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볼 때는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낙수 효과를 받는 그렇죠. 두 종목이다. 약간 좀 트렌디하게 봤을 때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는 뭐 유리기판 쪽도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플에 대한 얘기니까 애플 하면은 뭐 LG 이노텍과 BH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 일정상의 이유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좀 상당히 상향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뒤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 달에 이제 그 전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도 AI 아이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로드맵 공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또 일정상 이유로서 아이폰 공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AI 반도체 협력을 통한 또 사업 진출을,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또 LG 이노텍이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는 뭐 LG 이노텍, BH,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앱솔릭스, 그죠? 예, SKC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4% 정도. 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라든가 또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또 유리기판
식강액 관련해서 램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도 얘기해 주셨고 뭐 BH, LG 이노텍 등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혼폭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게 뭐 모든 전반의 섹터가 아니라 몇몇 종목에 좀 쏠려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삼성 갤럭시 6, 갤럭시 링 공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삼성의 신제품 공개로 인해서 약간 애플보다 앞선 기술력들은 뭐가 있나? 사실은 우리 핸드폰을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제품 나오면 사거든요. 저 오늘 보고 왔어요. 보고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제 사전 공개했던 어제 언팩하고 지금 저도 저희 근처에 그 AS센터 있어가지고 보셨어요? 예, 신제품 봤습니다. 뭐 사실은 뭐 저는 엄청난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영상으로 엄청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보이진 않잖아요. 않지만 네, 근데 뭐 이쁘다, 비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네요. 비싼데 네, 예쁜 비싸고 거. 네, 이쁘고. 네, 일단 언팩 행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뭐 지금 6시리즈, Z 플립 6시리즈라든지 그리고 그 갤럭시 링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와치와 링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링에 대한 수요층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사실 좀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디바이스 중에서는 결국 핵심은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AI 기능 탑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인 거죠. 뭐 탑재가 돼 있으면 뭐예요? 활용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도 뭐 저 별반 차이를 못 느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이 먼저 해주냐 아이폰이 지금 16을 통해서 먼저 하느냐 근데 제가 이제 아이폰 쪽에 대한 부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에 대한 유저들이 워낙에 좀 젊기 때문에 활용도가 엄청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앱 등이라고 해서 유저들이요 애플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활용하는 게 많아서 오히려 좀 애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활용을 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 그리고 핵심 AI의 탑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삼성대, 미국의 애플,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굵직한 세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반기 이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 관심이 기대되는 부분의 기업은 어딘지 딱? 당연히 애플이죠. 아, 당연히 애플이다. 네, 당연히 애플이죠.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첫 번째 AI, 그 인공지능 아이폰이 공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애플이 가장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기업 하면 우리가 뭐 힌지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애플 하면은 LG 이노텍을 봐야 돼요. 네. 지금 또 실적 발표 시즌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과 BH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저는 선택한다면 LG 이노텍이다. LG 이노텍이다. 예,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2분기 실적이요. 1분기 발표 후에 상향 조정이 됐고 상당히 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판매량 글로벌 시장에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 자체가 좀 너무 좋아요.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환율을 말씀드렸는데 현재의 환율 유지가 된다면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1000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LG이노텍이 이제 빠졌다 올랐잖아요. 네. 최근이 아니라 빠졌다 올랐는데 그 이유가 아이폰 판매량 감소라든가 AI 아이폰 출시 지연인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 거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죠. 오늘 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알겠습니다. 쉬는 거 긍정적 LG이노텍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결국엔 애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주로 보고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원익큐브, 노바텍, 삼성전자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은요? BH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최대 관심주 BH입니다.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과 BH 두 종목 같이 보시면 되는데 LG이노텍은 최근에 사실 상승폭이 조금 셌습니다. 그래서 저는 BH 쪽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모바일 부품 쪽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뭐 애플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 쪽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사업부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모바일 부품 쪽에 대한 부각이 좀 됐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품뿐 아니고 전장 부품 그리고 말씀드린 무선 충전에 대한 사업 부각 골고루 지금 사업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실적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뭐 살짝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단에서 한 두 배 정도 증가세 나타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2022년, 2023년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빠르게 반등이 올라왔지만 주가는 아래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긴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 자리는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오른 자리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LG 이노텍 과도하게 지금 오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